생물방 해체하게 되었더라도 제가 파충류를 줍겠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와중에 인스타 홍보를 하고 자빠졌네요, 이 친구는. 이거 소고기래요, 소고기. 일단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랑하고 싶어서 근황 보냅니다. 어제 사망아인 까까가 저랑 보낸 지 1년이 되어서 한우 살아있네요. 소싸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고기 협찬은 남자친구가 해줬어요. 배불러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잠만 자더라고요. 저 같아도 한우 먹으면 하루 종일 잠잘것 같아. 다음 생에는 저집 사반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홍고기님. 사육당하고 싶으시다고. 좋았네요, 진짜. 아, 근데 이분이 너무 정성스럽게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편집본 올려야겠다, 이거는. 아, 근데 어떻게 소고기로 이렇게 글자를. 나도 소고기 못 먹는데. 깨알,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깨알 하트. 이 친구가 그 소고기의 주인공이군요. 아, 이쁘다. 되게 이쁜데요? 이 친구? 와, 아, 이거 소고기 먹고 뻗은 소고기 먹고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와, 이게 뱀가요, 이거? 근데 이거 소고기가, 아, 소고기래. 아, 소고기, 사바나가. 소고기가 머리에 꼽혔어, 지금. 사바나가 원래 야생에서도 이게 건기가 너무 기니까 건기가 한 6개월, 8개월 이렇게 길대요. 여기 얘들이 사는 서식지가. 그래서 먹이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 말 실수했다고 또 덤벼드네. 진정하세요, 다들. 예. 진정하세요. 예. 말이 세잖아, 이 사람들은. 좀 진정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 어쨌든 서식지가 건기가 길어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성이 있어서 애들이 잘 먹는 거거든. 와, 얘 진짜 뭐 거의 개 같은데요? 아니, 개 같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강아지 같은데요, 진짜? 아, 진짜 강아지 같네요. 와, 개 같은 소고기 모니터. 허전하네요, 오늘. 아씨, 말 실수 제대로 한것 같은데. 자이언트도 아닌데 99g이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남겨주셨네. 와, 진짜 크다, 근데. 너무 큰데, 진짜? 아마 조상 중에 자이언트가 있지 않았나, 이 정도면. 가끔씩 있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소고기 사진 띄워놓고 다음 사연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근데 진짜 복받은 것 같아요, 이 사바나 모니터는. 자, 우리 방송 채팅창 항상 빛내주시는 MCPY님이 사연 엄청 정성스럽게 올려주셨어요. 자,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모 회원 여러분. 저는 명치에서 되뇌로 계속 직행하는 빙구님의 울컥과 빡침을 담당하는 닉네임 MCPY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울컥과 빡침을 담당한다고 하시니까 기분 나빠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농담입니다. 예. 좀 한번 올려주고 싶어가지고. 서울에서 소소한 X, 아주 조금 X, 평범하게 X, 하찮게 동그라미. 아, 우리 채널의 성향을 잘 아시는데, 소소하다, 아주 조금 평범하게 키운다라고 사연 주시는 분들 보면, 소소하다고 한 사람 치고 소소한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미리 똑바로 깔아놓는 거야. 크레 5마리와 레게 2마리, 그리고 개 1마리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오, 몇 마리 키우시는군요. 10월 5일 크레 하나로 시작해서 약 2달 동안 지금 정도가 되었는데, 날만에 이 정도면 많이 키우시는 건데, 7마리면? 지름이 희미하여 저는 앞으로도 조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안심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조졌는지 안 조졌는지. 지금 7마리 키우면서 이미 증식 대비해가지고, 크레 이름은 C, 레게 이름은 에, 아유, 음식국물을 막 완전히 한 사발 막 드리킹을 하고 계시는구만, 이 양반 보니까. 정성스럽게 키운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예. 사진 되게 잘 찍으셨다는데. 야, 사진 진짜 잘 찍으신다, 이거. 자, 모프는 관심 없고, 얘가 싸다 하고 드린 10월 첫 크레인문 찬스입니다. 아, 디딤돌이더라고. 아, 샹스예요? 찬스가 아니고? 샹스? 이름은 참 쌍스럽게 지어놓으셨네요. 아, 농담입니다. 몸이 나가지고. 아, 짱스럽다고. 일단은 계속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 밥 제일 잘 먹고 사람도 제법 좋아하는 프라이 익살리 추정 콩코드입니다. 아, 콩코드. 콩코드는 이거 비행기 이름 아닌가요? 콩코드 얘기기? 옛날 사람 맞군요, 콩코드. 아니, 콩코드 비행기 몰라요, 이거? 아, 저희 때 비행기라고. 아니, 근데 콩코드 비행기 모르나요, 지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콩코드 비행기 몰라요? 마 아시잖아요, 다들. 스텔라 마의 속력을 날 수 있는 전설의 얘기. 다 아시잖아요. 이게 이거 안다고 해서 옛날 사람 아니에요. 요즘 사람도 알아요. 스텔라님, 나이 말하지 마세요. 나이 말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말하면 좀. 에이씨, 나이 말하지 말라니까. 진짜, 씨. 자, 지난주 토요일에 도착한 크림 릴리. 잠깐만. 이 퀄리티 좋은데? 퀄리티 좋은 거 없다고 하셨는데, 퀄리티 좋구만요. MC파이님 퀄리티 좋은 애들 있구만. 얘는 카프리스. 제법 눈도 잘 맞추고, 활발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앞으로의 기대가 되는 게 제입니다. 아, 얘 이쁘다. 등짝 되게 이쁘네요. 이 정도면 이쁜 거 아니에요, 릴리? 일반인들 봤을 때는 뭐 8만원, 10만원짜리가 크레스티드겠고지. 이 정도면 몇십만원 넘어가면 일반인들 봤을 때는 평범한 도마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파충류 기준이라니까요, 전부 다.
일반인들은 10만원짜리도 비싸다고 하는데 무슨 이 정도면 몇십만원 하는 게 최고마. 자, 7마리쯤 되니 피잉하기도 번거롭고 더 늘렸다가 매일 청소하기도 귀찮아질 것 같아서 이 녀석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쉬어간다는 게 이제 그만 지른다는 거죠. 저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한 마리 더 질렀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박제해놔야지. 편집본에다가 박제해놓고 나중에 사연 딱 들어왔는데 근데 나중에 한 며칠 안 되고 또 했으면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갈굴 수 있는 거죠. 삶은 오징어 같은 갤럭시를 싫어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라구나랑 같이 낑겨서 집에 와있어요. 아니 삶은 오징어는 너무한 거 아니다? 제이주님 오징어 숙회로 정정해주세요. 그거나 오징어 숙회나 삶은 오징어나 씨. 아, 식물용 UV 등을 켜기 때문에 낮에는 늘 정육점 분위기. 아, 정육점. 아, 근데 사연 너무 정성스럽게 잘 써주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사연 적어주신 분들은 좀 읽기가 편해요. 약간 좀 MC파이님 칭찬하기는 싫지만 솔직히 너무 이쁘게 잘해주셨어요. 와, 사육공개 진짜 깔끔하다. 이렇게 환경 이쁘게 해놓으신 분들 보면 우리는 불모지라서 전부 다 조화를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활 쓰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마지막으로 개까지 자랑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 보더콜리 키우시네. 오, 이쁘다. 자, 일단은 MC파이님 정말 멋진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우리 채팅창을 빛내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또 사연까지 멋지게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왕성한 활동 기대해 주시면서 일단은 사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세요. 제가 오늘 우리 지금 샵을 사육방 느낌으로 좀 바꿔버렸어요. 그냥 제가 한다고 좀 많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야, 그건 김국민 사장이고. 야, 와, 겁나 짜증나네. 순간 진짜 진심으로 빡쳤거든 지금. 와, 싸우실래요 저랑? 내 찐텐으로 빡친 거 처음인데 지금 방송하면서. 중학생이 운영하는 사육방 기억나죠? 사연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영상에 나왔던 쩡개코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육방이라는 곳에서 개체를 케어해왔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시간이 빡빡해서 케어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시 고등학교를 간다면 케어해줄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다. 친구들과 오랜 상의 끝에 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좀 슬픈 사연이네요. 때로 친구들과 다퉈서 생물방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친구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쩡개코님 이거 친하게 지내는 거 맞죠? 그때 그 건물주 친구가 약간 불만 많던데 주디가 막 대빨 막 농담입니다. 예, 농담인데 사이 좋게 지낸다고 하네요. 자, 생물방에서 많은 추억을 쌓아 전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생물방 해체하게 되었더라도 제가 파충류를 접겠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 이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와중에 인스타 홍보를 하고 자빠졌네요 이 친구는. 야, 농담입니다. 야, 일단 제가 채팅창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팔로우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개체 사진 올려드립니다. 자, 이러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진짜 해체한다면서 사연 소개한다고 다시 할 건 다 하네요. 그죠? 아, 이렇게 해체하고 있는 모습. 아, 이렇게 한두 개씩 사라지고 있는 모습. 와, 근데 사진 진짜 퀄리티. 내가 얘 개체 영상으로 좀 색이 안 나오는데 이거 만다린 블러드 뭐 크로스 개체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얘도 와, 레인워터. 네, 해체는 하더라도 개체 자랑은 하고 또 이제 개체 자랑은 이제 또 이렇게 보내줬어요 진짜. 네, 이거는 만다린 블러드 크로스인가 모르겠는데 이 퀄리티 되게 좋더라고요. 파이어업에서 그때 영상에서 탈피가 와가지고 이 친구 사진을 못 봤었는데 되게 퀄리티 멋지게 멋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개체인데 이 친구가 중학생인데 또 도매를 꾸리고 있더라고. 네, 너무 멋진 친구예요. 다음에 한 1, 2년 지나서 우리 쩡개코 이 친구 정말 개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멋진 친구들 많이 늘어나고 집으로 한번 찾아가볼까 해요 진짜. 야, 퀄리티 진짜 좋아요 애들. 어떻게 중학생 이런 애들을 해칭을 할 수가 있죠? 대박인데. 아, 2년 뒤에는 예쁜 개체들 많이 들이 생각이라고.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2년 뒤에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2년만 키우고 군대 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아, 죄송합니다. 뭐 현실을 잠시 이야기. 아, 의대를 가면 늦출 수 있다고. 아, 진짜 차라리 군대 갔다 오면 나올 수도 있는데. 의대 너무 빡시지 않나요? 와, 근데 이 와중에 개체 사진 너무 이쁘다. 원래 제 방송 컨셉은 야발야발 그러면서 그냥 목구멍에서 그냥 나온 대로 뱉어내는 게 제 방송 컨셉이기 때문에 원래 그 맛에 보는 게 또 파충류도 긴군 아니겠습니까? 야, 이참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 개체도 실제로 봤을 때 퀄리티가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야, 오늘 쩡개코 진짜 우리 헤어집니다 이러면서 인스타그램 홍보하고 개체 홍보할 거 다 홍보하고 고장났네요 진짜. 멋진 활동 이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종종 활동 사진 한 번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